임대차 시장에서 4년 전 60% 수준이던 전세 비율이 올해 45% 선까지 떨어졌습니다. 전세 비율은 고금리 흐름과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매물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다세대, 다가구 등 빌라를 중심으로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서울의 전세 비율은 같은 기간 59.7%에서 45%로 낮아졌고 인천과 경기도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. 반면 월세는 임대차 시장에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. 또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신이 커지는 상황과 지난달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전문가들은 전세 기피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